흙으로 빚어 모양을 만든 뒤 1100도 아래 온도에서 구운 그릇을 도기라고 해. 빗살무늬 토기도 도기야. 그런데 도기는 깨지기 쉽고 물이 잘 스며들어. 그래서 나온 게 자기야. 자기는 흙으로 빚은 후 유약이라는 재료를 바르고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아주 단단한 그릇이야. 그렇구나. 가마의 약이?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도자기가 단단해진대.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마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구운 거지. 그럼 여기가 가마 아니에요? 맞아. 가마 끝까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바닥을 경사지게 만든 거야. 애벌레 같이 생긴 게 가마였구나. 어? 여기 장작도 있어요. 어? 그러네. 도자기를 구우려면 하루나 하루 반 정도 불을 떼야 한대. 장작 엄청 필요하겠다. 맞아.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진 다음에 가마를 이틀 정도 식힌 다음에 도자기를 뺄 수 있는 거래. 그렇구나. 그런데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힌트인 걸 보면 메롱이 노리는 유물 혹시 도자기가 아닐까? 글쎄요. 어서 다른 힌트도 찾아봐요. 그래. 어? 이건 아까 그 색 같은데? 확인해볼까? 힌트 유물 일치. 힌트 유물 일치. 우와, 샤랑, 어서 와보세요. 어? 아, 고려청자의 학문이었구나. 고려청자? 응,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사용한 도자기가 고려청자야. 은은한 푸른 빛깔이 아름다운 도자기지. 아, 근데 여기 도자기들은 다 푸른 빛이 나는데? 다 고려청자니까. 우리 다른 고려청자도 살펴볼까? 네. 여기도 학이 그려져 있어요. 청자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특히 학 무늬는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옛날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거래. 아,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는데. 정말? 어? 이건 뭐지? 이건 청자 베개야. 베개요? 응. 딱딱해서 어떻게 매죠? 여기다가 비단을 씌워서 사용한 거지. 아, 볼까? 이건 뭐 하는 거지? 이건 청자 요강이야. 요강이요? 방에다 두고 하는 요강이야? 맞았어. 청자는 옛날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한 아주 귀한 그릇이었대. 근데 이렇게 요강 같은 작은 생활용품도 청자로 만든 걸 보면 당시 고려 귀족들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겠지? 어? 힌트 유물 일치. 힌트 유물 일치. 역시 사랑. 어? 찾았어 서진아? 네. 깨진 청자 조각이네. 왜 깨진 걸 힌트로 줬지? 글쎄. 그럼 깨지기 전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메롱이 노리는 유물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카바니 학사님. 내 생각도 그렇단다. 어서 깨지기 전 모양을 알아내야 되겠구나. 네, 박사님. 그런데 청자의 빛깔이 너무 예뻐요. 그렇지. 그 빛깔 때문에 고려 청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란다. 고려 청자의 푸른색을 특별히 비색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라는 보석과 그 빛깔이 비슷해서 그렇게 부른단다.